하락한 종목들 보면서 이 종목 후방 주의 좀 해보겠습니다.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네. 자, 오늘 뭐 섹터들 보니까 또 그래도 단연 돋보이는 게 아무래도 애플의 아이폰 신작 발표에 네. 대한 기대감 때문에 관련주들이 좀 들썩였던 것 같아요. 자, 어떤 종목 좀 우리가 뒤를 좀 돌아보면서 주의 좀 해볼까요? 네,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애플이 그 신제품, 하반기 출시된 신제품에 대해서 한 20에서 30% 정도 증설, 그러니까 더 생산을 하겠다, 네. 작년보다. 결국엔 그것이 이제 그 중국 제품이 좀 부진한 흐름을 좀 보여줬고, 그쵸. 또 경기 회복에 대해서의 신제품 수요가 좀 늘어나는 것을 먼저 대응하겠다라는 것이었는데, 오늘 뭐 LG 인도테크가 한 7% 정도 상승을 했고 맞아요. 뭐 다른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도 올랐습니다. 근데 하이비전 시스템 오히려 한 3%가 넘는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. 뭐 약간 차이성 매물이 나왔다 생각 좀 하고 있는데 저는 뭐 말씀드린 것처럼 애플의 그 신제품에 대해서의 추가 생산은 충분히 광학 센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이비전 시스템은 뭐 LG라든지 삼성을 통해서 애플에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. 상당히 저는 매출 개선 기대해 볼 만하다 생각하고 있고요. 그리고 계속해서 중국 기업이 좀 제재를 계속 당하면서 매출을 좀 많이 좀 둔화된 매출을 보여준다는 것은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상대적인 또 점유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요소라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런 네. 부분들도 저는 긍정적이라 생각 좀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자회사가 자율주행이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의 어떤 성장성은 계속 확인된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오늘 뭐 조정이 나왔다고 해서 뭐 뉴스에 뭐 팔아라 이럴 정도까지의 걱정거리는 아니다 생각 없습니다. 네. 자, 지금 뭐 재무제표도 보면 YOY가 좀 증가율이 한 -40% 정도 되네요. 좀 그러면 우리 지금 이 3분기 이제 앞두고 있는데 2분기 실적 발표 어느 정도 좀 예상하고 계세요? 이 저기 하이비전 시스템은? 뭐 저는 뭐 2분기 실적 조금 더 그러니까 2분기 실적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은 부진할 거라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. 네. 하지만 뭐 수익성은 좀 개선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어쨌든 그 2분기에 좀 조금 이제 비수기 네네. 이런 측면이 좀 있기 때문에 하반기를 좀 기대해 본다라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. 어차피 주가라는 것이 지금의 실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 앞으로의 실적 개선이라든지 그렇죠. 이런 부분들도 네. 성장성을 더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뭐 하이비전 시스템 그렇게 고평가되어 있지 않다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그 지금 말씀 마침 하셨으니까 선반영이라는 부분이 늘 좀 우리가 참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그러면 지금 이미 하이비전 시스템, 이 반도체 쪽에서 이런 쪽 업종 종목들은 선반영이 됐다고 보시는가요? 아니면 아직도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나요? 저는 아직 그렇게 선반영이 되어 있진 않다. 왜 그러냐면은 네. 우리나라 증시 같은 거 지금 보신다면 이제 지난주 신고가를 한번 기록을 했고 네. 조정이 나오고 나서 다시 좀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코스닥은 계속해서 신고가 행진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. 미국 증시도 계속 신고가 행진을 좀 보여주고 그래요. 있는 거 본다라면 네. 특히 IT 전기 전자 부품 쪽은 저는 좀 조정이 나오고 이제 좀 움직이는 것이라서 너무 실적 피크 거기에 도달하고 있지는 않다 생각했습니다. 네. 아직 실적 피크 정점은 아니다라고 보신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고. 자, 그럼 이 하이비전 시스템은 조금 지켜보자. 성장성을. 그래서 안전으로 일단은 봅니다. 자, 다음 종목 어떤 종목 좀 후방으로 주의해 볼까요? 네. 오늘 전체적으로 좀 고르게 좀 하락이 나온 섹터가, 오늘 시장이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았습니다. 그렇죠. 고르게 네. 상승을 했는데. 전체적으로 볼까요, 우리? 네. 약하게 나온 게 이제. 네. 코로나 스웨즈라고 불리는 진단 키트 관련 네. 종목군이거든요. 그러니까 꼭 진단 키트 관련된 종목군만 하락한 것이 아니라 뭐 백신이라든지 맞아요. 뭐 생산. 그러니까 코로나 스웨즈를 중심으로 해서 좀 차익성 매물이 나왔고 특히 진단 키트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많이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. 뭐 오늘도 1,600명 정도 나왔고 뭐 이런 속도라면 뭐 2,000명도 가능하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죠. 그래서 시장은 지금 계속해서 델타 변이 확산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나오고 있지만 막상 시장은 그런 거를 괜찮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. 미리 유럽하고 미국도 보신다라면 이미 이들 국가는 2주 전부터 3주 전부터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상당히 급증을 했습니다. 최근 네. 한 20일 정도 흐름을 보신다라면 그 전보다 최근 20일 동안 전 세계 일일 확진자 수가 20% 이상 늘어났다는 소식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델타 변이로 인해서 일정 조정이 나왔으나 다시 회복하는 부분을 보여줬는데 그러한 것은 결국에는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그리고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또
코로나 확산이 된다 되고 있지만 백신을 맞고 있기 때문에 네. 다시 또 잡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군들이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좀 매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들, 안정적인 매출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백신 접종을 해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더 길게 갈 것이고 그러면 꾸준한 매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초기에는 좀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는데 막상 이제 어느 정도 정점에 도달하거나 이제 정부가 거리두기를 하면서 이것이 잡힐 수 있다는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면서부터는 좀 차익성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렇다면 좀 주의할까요? 안전하게 좀 볼까요? 저는 뭐 CJ든 마크로젠이든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군들은 시세를 이번 주에 크게 분출시키지 못했어요. 그렇죠. 그 얘기는 네. 결국엔 어느 정도 고점에 왔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반등은 상당히 좀 제한적이고 오히려 추가적인 하락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조금 주의인가요, 그러면? 네, 전 주의하자. 주의한 것으로, 네,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